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신상품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예요. 기존 다른 수입처에서 수입했던 PC통이에요. PC통 아시죠? 안 깨져요. 두들겨도 안 깨져요. 안 깨져서 일반 아크릴 제품처럼 투명도도 높고 플라스틱이라 유리처럼 무겁진 않고 그 대신 이제 물 같은 걸 많이 해도 우선 물이 안 새요. 그리고 아크릴 제품처럼 사용하시다가 설거지 하거나 이럴 때 충격 탁 부딪히면 본드 붙은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희가 타란툴라 배회성 전용 네, 통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사이즈는 200이고요. 높이는 한 130 정도 되려나? 150 정도 되려나? 120?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따로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고요.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예, 블랙이에요. 네, 블랙 계열 너무 좋아해요. 블랙 계열 너무 좋아하고 기본으로 이 세트물은 덮개는 두 가지예요. 투명하고 블랙. 블랙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빛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용도로 네, 블랙으로 했고요. 그리고 투명은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안에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용도로 했습니다. 좀 빡빡하게 끼워지고요. 이거 성체들이 밀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빡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뚜껑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한 거고 지금 철망 부분 때문에 뭐 발톱이나 특히 발톱 성체들이 발톱 걸려서 뭐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죠. 네, 어차피 키우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어떻게 돼요? 보여요. 보통 2-3일에 한 번씩 갈려야 되기 때문에 막 일주일이나 열흘 막 이틀 2주 막 이렇게 방치하지 않은 이상 네, 매달려도 애들 안 죽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도 네, 신경 쓰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철망 대신 네, 환기 타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랩탈리아의 특징 네, 퀵으로 애들 빠르게 밥을 주고 물 줄 수 있는 네,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밋밋해서 여기에 이상하다 이걸 뚜껑을 어떻게 열지? 네 잡을 데가 없어요. 네 꽉 맞아서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시고 뚜껑 여실 때는 이거를 당겨서 여시는 거예요. 좀 방식이 좀 바뀌었죠?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잡고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뻑뻑하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빼시면 돼요. 얘는 덜 빡빡한데 얘는 좀 많이 빡빡하네요. 이게 통 차이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이 나왔는데 통에 따라서 조금 더 빡빡하고 안 빡빡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점은 뭐 힘 잠깐만 주시면 네. 열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실 때 꼭 열어야 될 때만 이렇게 이거를 열고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열어서 밥 주시고 물 주시고 분무기로 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특징은 이 제품을 사시면 저희가 따로 이런 단을 드릴 거예요. 네 개가 같이 세트로 가요. 이 단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연결하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뚜껑에 보시면 구멍이 조금 있어요. 조그만 구멍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컷을 꽂으세요. 수컷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 암컷을 돌려서 꽉 조이세요. 손으로도 들어가네요. 네, 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할 겁니다. 방금처럼 안 맞으면 네,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또 들어가요. 꽉 조여야지 이게 힘을 받아요. 꽉 조여야 됩니다.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뚜껑 여실 때 이거 잡아서 이렇게 여셔도 되는데 꽉 껴지니까 얘로는 안 되네요. 얘로 되긴 하네요. 이거 잡아서 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단으로. 이렇게요. 단으로 쌓아 올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단으로 쌓아서 배회성이나 버러우성 등 또 이게 제품에 하나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쌓아 올릴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재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기능성 사육장으로 예 거듭났습니다. 네 거듭났고 투명 뚜껑 얘는 이제 블랙 뚜껑 이 두 가지로 갈 거고 이 단 네 개는 기본 그 세트물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은신청 저희가 판매하는 코르크 튜브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거죠. 사이즈 만들어서 이거는 원하시는 사이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작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가끔 이렇게 갈라지는 이 결에 따라서 좀 갈라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글루건으로 좀 시간 내서 더 한 번씩 싸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보내드려요. 보강해서 해드리니까 뭐 한 군데가 있을 수 있고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오랫동안 쓰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집에 글루건 없으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코르크 튜브 반달형 소자예요. 소자 사이즈가 여기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물그릇 놔두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제품 은신처는 아시겠지만 아크릴 제품이 지금 얘가 스모그 은신처죠? 스모그 은신처 여기가 약간 색깔이 안에는 비치긴 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비치는데 약간 어둡게 해놓는 게 은신처의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은신처라는 거는 어둡게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몸을 숨길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블랙겔로 저희가 아크릴로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같은 느낌의 네, 색깔로 맞춰줘서 세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천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나 코코넛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항상 영상에서 어떠한 영상이건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여러분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은신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신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유체들 보면 저희 저번에도 영상에서 소개해줬지만 미니 토분 은신처가 조금 사이즈가 커졌죠? 커져도 그래도 자가통에 거의 맞아요. 맞아서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대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은신처를 넣었을 때 애들이 은신처 세팅은 대충 아시죠? 보통 땅에다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반 정도 묻어주시는 거 묻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타란툴라가 은신처를 놔뒀는데 은신처로 안 가고 가끔 이 구멍 이 옆에 옆면이나 이 옆면 틈이나 뒷면으로 가서 숨어요. 보통 계속 뒷면을 이렇게 막죠? 보통 흙으로 이렇게 막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애들이 못 들어가게 우선 막아놓고 은신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빛! 빛이 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몸 사이즈랑 다른 너무 큰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하나의 공간인 거예요. 사육장처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은신처럼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애가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흙을 좀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 화이버 있죠? 소프트 화이버로 살짝 이렇게 안에 좀 더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좀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앞에를 좀 막아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처음에 무조건 은신처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여기다가 처음에 세팅해서 집어넣을 때 은신처 안으로 밀어놔야 돼요. 들어갈 때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게 한번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간을 조금 흡수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가 얘 소프트와이버를 땡기고 밀고 하면서 은신처처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좀 더 많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별로 밀고 땡기고 흙을 갖다 푸고 하면서 네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이즈가 큰 애들 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신처를 넣다 보면 사이즈가 아성체부터 뭐 여기서 키울 수 있고 이제 성체까지도 키울 수 있긴 한데 아성체를 넣으면 은신처가 그 아성체에 비해 많이 크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요 똑같아요. 방법은 우선 바닥재를 한 2cm 정도 보통 베이스 정도를 2에서 3cm 정도 깔아주시죠. 네. 버럭성도 마찬가지로 베이스성처럼 키울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키워줍니다.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주시고요. 물론 나중에 적셔 놓으셔야겠죠. 만약에 은신처로 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은신처 기본적으로 뒤에 터널은 뚫려 있어요. 계속 빛이 들어가죠. 여기를 뭐 백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막아 주셔도 되고요. 똑같은 코르크보드로 뒤에 대서 빛을 막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쓰셔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흙을 많이 밀어 넣어 주세요. 사이즈가 만약에 작다 사이즈가 맞는 은신처를 선택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는요 얘가 다른 데다가 은신처를 만들 거예요. 어느 정도 흙을 막아 놓으시고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좀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미를 여기 넣어 놓으시면 거미가 밀고 땡기고 퍼내르고 하면서 여기에 은신 공간으로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흙이 많이 차올라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입구 쪽만 하는 거예요. 입구 쪽만 완전히 다 틀어 막는 게 아니고요. 입구 쪽만 어느 정도 막아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막아 주시면 지가 땡기고 밀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쉬운 방법 한 번 더 하면 소프트 화이버가 가장 편하긴 해요. 버럭성들 특히 배우성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래도 사이즈가 작을 때는 배우성도 똑같아요. 애들이 은신 공간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프트 화이버를 입구 쪽에
어느 정도 틀어 막아주세요. 이렇게 틀어 막아주시면, 그리고 거미를 밀어 넣으시면요, 지가 알아서 거미줄 쳐서 땡기고 밀고, 네, 항상 땡기고 밀고는 얘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은신하고 숨을 수 있고 탈피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커지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가 이거 밀어내요. 다 밀어내요. 다 밀어내가지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넣어줘서 공간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미가, 타란툴라가 알아서 하니까 그 부분은 우선 알아두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조금 더 은신처를 활용할 때 거미가 알아서 아 여기가 은신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빠르게 은신처를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하면, 네, 배성이나 버러성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은신처 하나 놔주시고 사육장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아, 기본 설명 여기서 끝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도 여러분들한테 곧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